판결문을 읽는 판사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그렇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건 정당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정엔 40대 아빠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형제를 둔 친부와 새엄마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형제를 때리고 욕했습니다. 맞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으면서도 아이들은 착했습니다. 지난해 큰아이는 모은 용돈으로 엄마 생일날 꽃을 사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쇠자로 때렸습니다.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엄마 웃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아이는 울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코피가 나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았고 잠 못 자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고 목을 졸랐습니다. 아이 아빠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함께 학대했습니다. 판사는 이런 내용을 읽어가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비정한 새엄마에게 징역 4년, 친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아이들 마음을 위로할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